근데 이 저 얼굴이 있잖아. 오늘 있잖아. 뭐 미친년 같아. 이게 얼굴이 오늘 재수없게 보이냐? 여러분 봤을 때도 미친년 같죠? 아니라고만 왜 단장님한테 뭐 미친년이라고 그래요? 네? 각설이 나와요? 그게 미친년 같다는 뜻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더운 날씨에 고생했네. 고생했어. 네. 좋겠다. 끝나서 가시고 있어?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 팔지 말고 가서 몸 팔고 와. 어? 예약 돼 있어? 하긴 뭐 저 얼굴에도 예약한 사람 있네. 저는 이제 소개만 하고 원래 이제 쇼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박합이라도 하고 안 좋게 날라면은 그래도 노래라도 한두 곡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최고의 스타들 최고의 스타들 우리 저 가수분은 우리 모정희 씨가 준비되어 있고 품반은 고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 네, 작게나마 분위기 한번 띄우고 다음 사람 소개할 테니까는 저 할 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알겠습니까? 또 대답 안 하네. 말을 까야 되네. 알았냐? 그때는 오냐 이 새끼야 해. 알았냐? 괜찮아. 우리 각설이만 하면 서로 주고받고 해. 내가 누나한테 뭐 감정 있겠어, 뭐 억하심정 있겠어. 내가 알았냐? 그러면 누나도 알았다 이 새끼 한번 해. 알았냐? 알았다 이 새끼야. 목소리가 죽여주네. 여자들은 목소리가 저렇게 가늘고 저렇게 아름다워야 돼. 특히잖아. 노래 잘하고 저 잘하는 하자 목소리 봐봐. 걸걸 해가지고. 무슨 그냥 허스키한 목소리 봐봐. 이 목소리 아 한번 해봐봐. 아.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남자가 좋아해. 우리 하자 같은 거 아 해봐라고. 자 옛날 애인 제가 노래를 하는데 옛날 애인 안 하고 내는 꼭 나오면은 이 노래가 지겹지 않은 노래가 있어. 그래서 불러도 지겹지 않고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 그래서 좀 이따 나올 우리 가수님의 모정희 씨의 인생 그 다음에 보릿고개 요 세 곡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박수 치면서 갑시다. 박수 준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다른 날이죠. 야, 내일까지 골든타임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박수 많이 치고 가. 그 다음 모레 급해부터는 다 서비스 공연이야. 아니?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아버님, 아버님,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그래요. 아버님 집에 계셔도 되겠구만. 돈도 없게 생겼는데 자꾸 그러네. 어르신 죄송해요. 네, 돈 없게 생겼다 해서 죄송해요. 네, 원래 돈 없죠? 네, 아버님은 불알만 달고 다니죠? 자, 가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면 스트레스 풀리고, 자, 이게 여러분들 흥분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차리유, 경례! 자, 음악 올라가고, 마이크도 올라가고, 뒤에도 박수! 생각이 나는 내가
엄마는 공장문을 닫았거든. 어머니 죄송합니다. 웃자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서 이해하시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 악수 한 번에 엄마 서비스로 불안이나 한번 만져봐.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여자는 여잔가 봐. 아직까지는 숯주물을 타네. 그렇죠? 확실히 저 강원도의 어머님들이 어머니 저 아들 불안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쑥스러워해. 근데 전라도에 가봐. 어머니 불안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 시몰라봐 일로 와봐 그래. 그게 시험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 자 그럼 뭐 이번에는 아버님 한잔 하셨네요. 예, 그래 아버님이 아무쪼록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저 아버님 불알 영업되면 내가 여자 하나 붙여드릴게요. 그래 네가 접대해라 그랬지. 아이고 아버님 엄청 좋은가 봐. 아버님 머리가 대가리가 다 까지셨네요. 우리 아버님도 재미있는 아버님이시네. 자 말이 길으면 재미없어. 자 말로 이번에는 제목이 뭐라고? 인생. 이 가사가요 저희가 각설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노래를 보통 합니다. 노래를 하면 무슨 노래 할까 하는데 이 자기가 있잖아 좋아하고 들어도 좋은 노래를 꽉 부르게 돼 있어. 근데 요즘에는 지금 한참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눈구멍으로 여기 보면 가사가 나와. 여기 텔레비에 요거 보고 같이 한번 불러보게.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 야, 알았냐?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 알았다 이 새끼야 해. 멍청이들아 아까 다시 한번 가르쳐줘. 알았냐? 알았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해. 이 층에 누구들도 알았냐? 알았다. 여기는 이거 한번 하라고? 그래야 어쩌냐게 스트레스 쌓였을 거 아니야. 내가 마이크 대줄게. 알았냐 그러면은 크게 한번 해. 알았냐? 알았어. 영 못해? 이거 눈 먹고 이거 잘하게 생겼는데.
그쪽이 한번 해본다고? 그래, 오늘 어제 저녁에 아, 잘 알았냐? 알았다, 새끼야! 아, 욕가! 박수 한번 줘. 알았다, 새끼야, 했다고 5만원 주네. 영수가 너는 욕했는데 만원 줄 생각 없냐? 아, 저쪽은 5만원 준다, 가시네야. 아, 개새끼하고 10만원 달라고? 나 그거는 싫다. 돈은 안 벌고 말지. 내가 개새끼 될 이유는 없다. 그치? 네. 자, 그럼 박수 치면서 우리 모정혜 씨의 인생 노래 한번 가고, 보릿고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라스트로 각설이니까 나 내 각설이 타령 하나만 할게. 네. 여러분 박수 준비 됐습니까? 가볼까요? 가자!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복을 받으려면 만 가지 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왜 왜 아 왔다 갔다 해서 뭐 그 떨어져 괜찮아 어디까지 했어 이 때문에 헷갈려 죽겠네 내가 이거 애원이라고 어쩌지게 싶으라 엄청 고생했는데 어디까지 했어 박수 안 줘봐 어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뭐 감사해요 감사해요 형도 힘 좋게 생겼네 오늘 형 집에 가면은 꼭 형수님한테 성폭행 한번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도요 옛말에 88992344 금육시라 팔팔하게 99세까지 2-3일만 아프다가 응? 그때 죽어 그때 알았지? 그래야 여러분들 멀리 있는 자식들도 한번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프시더라도 꼭 100살 넘으셔가지고 2-3일만 아프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저 보리고개 시절 코너래 아니야 보리고개 하나만 더 하고 각센터에 가면 그 다니냐? 아버님 왜? 아 인생 불러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야 그거 정이나 주지 말지 그것도 잠깐 한번 더 하자 오늘 있잖아 계속 다른 노래 부르지 마라 시발 돈 안 돼 다른 거 불러봐야 그치 자 이렇게 또 내가 오늘 돈 좀 벌고 오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어려워 보이네 이따가 저기 가서 막걸리나 저 사서 잡수시오 네, 잡사 아버님 만원 저기 가서 만원 드릴 테니까 네? 아 그냥 내가 드리는 거야 아들이 용돈 주는 거야 네? 그냥 아버님 한다고? 돈 있대? 아니 난 아버지 돈 없는 줄 알고 나한테 만원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저기서 저 받으면 네? 아버지 얼른 꺼내시오 내가 아버님 건 내가 어떻게 빨아먹었어 혹시 주문 몰라도 아직 안 꺼냈어? 하악한 아버님 어머님들은 저 지갑에서 돈 나왔어? 야 복분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늘 너는 책임지고 아버님 한번 줘. 야, 너도 뽀뽀해줘, 신하라고. 아버님만 뽀뽀하면 쓰겄냐, 그래. 그럼 아버님 연세에 만 원이면 큰 돈이요 큰 돈 그쵸? 네. 야야 아버지 만 원 또 나온다 오늘 이러다 집구석 갈 차비 있으란가 모르겠네 이따가 저 아버님 차비 없으면 얘기하세요 다시 드릴게요 네. 다람쥐로 계속 지갑에 써 그치? 이제 그거 남았어? 내일다가 가다가 아버님 차비 없다면 다시 저 드릴랍니다. 근데 아버님도 기분이니까는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을랍니다. 그래도 괜찮죠?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를 생각해서 보릿고개 시절에 한번 가보고 내 잘하는 거 제일 노래 중에 제일 잘하는 게 각세리탈이요. 대부분 각세리들이 각세리탈이란 부르면 그러잖아. 막 20대는 이판 사판 이여자저자 건드려보고 뭣도 빼고 쳐들어가고 30대는 삼삼하게 오는 여자 안 붙잡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쪽팔리게 그잖아. 사람들 나이 먹은 거 시키면 되고 90대는 구멍만 뻔히 쳐다보고 지금 먹이니 개구 먹이니 똥구 먹이니 나쁜 새끼들이 그냥 막 각세리탈 불어도 그렇게 불러. 저는 배운 놈이라서 그렇게 안 불러 심청이 타령으로 해서 천자풀이로 쫙
엮어드릴게. 보리고개 하나 하고 자 박수 치면서 자리에 경례. 엄마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아 이거 한마디로 충분해요 아버님. 박수 한번 쳐라 이 새끼들아 인사해라. 하다야 일로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저도 한번 만져봐. 5만원 줘도 내 자식이라도 한번 만져봐. 야 가짜 들어가시고 야 아가씨 너 일로와. 이건 저신증 가지고 안 만지려고 그래. 그럼 아버님이 이 큰돈 5만원 줬어. 이거 네가 먹고 여기 가운데 아버님 원하는 데 더듬어도 돼요 그래. 야, 넌 들어가, 너 누가 네 얼굴 보고 더듬 거냐, 가시네. 그래도, 혹시 저 아버님,
저 오늘 또 5만원 줘가지고 억울하시거든. 아들아, 내가 아까쯤에 술김에 줬으니까 4만원 내주라 해. 네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원래 각색태는 바로 갈라 했는데 아버님이 노래소리가 이런 거 들으니까 기분이 풀렸다 그러네. 그럼 옛날 노래 중에서 내가 청춘 고백 하나 더 불러드릴까? 흘러간 노래, 오케이. 흘러간. 야, 이 새끼들아, 그런 거 불러야지. 무슨 뭐 보릿고개 시켜놓는 거야. 새끼들아, 어른들의 수준을 맞춰야지. 요즘에 애들 막 노래 불러봐. 그게 노래요. 막 재미없잖아. 저 무대에 가면 막 춤 바뀌고, 나는 너하고 하고 싶은데 너는 아까 너하고 안 주고 자고 저겠지만 이거 나는 춤을 안 들고 자고 그러고. 좀 옛날 노래도 하나씩 불러주고 그래야지. 맞아, 틀려. 그냥 대가리만 끄덕끄덕해. 뭔 생각이 있겠냐. 청춘 고백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고. 아버님, 내 옛날 노래 많은데 다음 사람 우리 노래 잘하는 아가씨 나와야 되니까, 가수분 나와야 되니까는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쉬고 한번 들어가고 찌그러질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자리은 경례. 아버지는 5만원 냈으니까 요거 보고 불러. 박단지는 2만원인데 가져오세요. 부르고 있어요. 꼭 가져오셔야 돼. 각색태를 가야 되는데 청주에서 왔는데 자기 아버님 고향이 그 울고 넘는 박단지가 고향이라는데, 근데 지금 그 원래 이제 각색태랑 때려치우고
어차피 시부나 각색탄에 불러 돈도 안 나올 거고. 울고 듣는 박단체 그 노래 한번 더 합시다. 또 만 원 더 벌어, 2만 원 벌어야 되거든.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막걸리 같은 목소리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목소리들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 번만 더 갈게. 박수 치면서 가요. 알았죠? 그리고 물 한 모금만 줘라. 아이고 저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뛸 힘도 없어요. 막 봐봐요,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하니까 지금 요 아대 여기다가 파스 바르고 아대 바르고 쫄룩쫄룩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이 다리가 그렇게 된지 알아요? 우리 마누라 시부러지님 밤마다 이것만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그년 때문에 이렇게 뼈가 낫고 골마서 골마. 그러니까 남자들 적당히 해. 알았죠? 웬만하면 아프다 그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냉정신으로 들어가지 마. 그러면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술을 잔뜩 처먹고 들어가야 골골 잔단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았죠? 우리 남자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친 놈들은 지랄하고 술 차는 거요. 무릎이 망가지든 허리가 망가지든 열심히 해야지. 굴고 넘는 바깥에 만 원 안 갖고 온다. 박수 함께 한 곡만 더 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신청곡 안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착각은 하지 마라. 내가 공연하고 있는 내는 지금 갑이고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 을이요.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여러분이 갑이고 내가 물건을 팔아 처먹기 니까 그때는 내가 어리란 말이요. 이제 앞으로 시키면 폐 죽여버릴게. 시키지 말아요. 뭔 말인지 알았죠? 또 시부랄 대답 안 하네. 알았냐? 알았다 새끼야 해. 그냥 괜찮아. 아까 5만원 줬으니까 괜찮아. 알았냐? 알았다 새끼야. 엄청 좋아한다. 그렇지? 근데 목소리도 부럽다. 알았다 이 새끼야. 여자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코러스가 중요하다고. 이런 엄마는 코러스라면 코러스가 안 나와. 왜냐면 엄마는 어려운 시절에 아주 똥구멍이 찌쩍찌쩍 가난해가지고 애들 한 방에 다 재워놓고 새벽에 그냥 이거 했거든. 그러니 뭔 소리가 코러스가 나왔겠어. 엄마들은 어떤 코러스냐면 이거예요. 이거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엄마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시작. 자, 울고 넘는 박단체 방수 치면서 가봅시다. 자리 경례.
야, 씨, 오늘 돈 된다, 야. 영수가 대가리 좀 믿게 안 수건만 해. 어저께하고 하자야. 에, 2층에 앵콜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던져라. 자꾸 누나들 돈 써가지고 내가 해줄 거는 없고 서비스로 불안이나 한번 만져봐. 나도 있잖아. 이렇게 이쁜 여자한테 한번 당해보고 싶어. 자, 이제 각세리 대장 하나 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반대면 바로 고하다 나오라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를 결정을 할게. 갔어봐요. 이건 자기야, 이거 더 줄 것다, 뱉기고. 우리 집사람이네, 얘가. 돈 탐내지 마라, 가시네. 마이 주머니 속에 돈 드는 줄 알고 이거 가져가도 되냐? 아, 가시네, 이제 돈 밝히네. 눈구멍 봐봐, 벌써 남자 좋아하게 생겼고 돈 좋아하게 생겼지. 자, 바로 고하자 나와라, 박수. 그러면 나 각설이 타령하고 나와라, 박수. 하자야, 소리 들었지? 왜? 왜 호루라기 자꾸 부르다? 왜? 이거 상태가 안 좋은 새끼예요. 우리 솔직히 이제 말하면 우리 집안에 형이에요, 형. 사촌형. 친형은 아닌데 사촌형인데 형수가 죽어불고 없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애롭겠어. 그러니까 그 재수씨가 누구냐 하면 하자요. 그럼 방만 되면 하자 방을 노프로 한다 그러네. 그러면 하자가 한 곳이 또 준다 그러네. 그러면 내 각설이 타령 하나 하고 고하자 나오라 그러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셔서 팁도 주고 박수도 쳐주신 분들 감사하고 고맙고 항성 무게로서이다. 대신 여러분한테 제가 숨 좀 한번 돌리고 할게. 왜냐면은 가평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가평에 뭐가 유명해요? 자시 유명하죠. 가평에서 특허 나온 상품이 있는데 사장님이 요거 좀 홍보 좀 해줘라 해서 내가 파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팔면 개새끼야. 내가 팔면 뭐라고? 따라해. 내가 팔면 뭐? 내가 이거 팔면 뭐라고? 개새끼. 그러니까는 내가 홍보만 할 테니까는 한 번만 여러분이 기록 경청만 한번 해줘. 갖고 와봐. 그거 브랜카드하고 요거 뜨거운 물 줘봐. 뜨거운 물 세 사람만 와가고 와. 지금 브랜카드 요거 조금 피워주고 요거 우리 초록이 여기다가 담굽니다. 이거 이 담근데 왜 담그냐면 여기가 이 안에가 뜨거운 물입니다. 완전히 엄청 뜨거워. 그냥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 안 사람이 직접 한번 만져보겠어.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만 만져봐. 뜨뜻하죠. 엄마 아니 만져봐 봐. 얼얼얼얼. 내가 그냥 빨리 선전 끝나고 각색 촬영하지. 뜨뜻하죠. 뜨뜻해. 봐봐. 자 만져봐. 자, 뜨뜻하죠. 자 뒤에도 쭉 한번 만져봐. 뜨뜻한 거 안 뜨뜻한 거. 여기도 한번 만져봐. 내가 팔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팔면 뭐라 그랬어? 팔면 뭐라고? 응, 걱정하지 말고 만져봐. 지금 뜨뜻하죠?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와. 저기, 들어와봐. 돌아가자. 대충 와봐. 들어와. 자, 여기서 지금 만졌을 때는 뜨뜻했죠? 자, 일곱 번만 털어주세요. 일곱 번만. 피어가지고. 자, 우리 많이 턴다 했어요. 많이 털어봐요. 열 번. 털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금방 만져보세요. 자, 만져봐. 솔깃이, 그지? 진짜 아까 지금 뜨거웠죠? 봐봐. 참 시원해, 안 시원해? 봐봐, 아버님, 누나 봐봐. 모가지 대봐, 모가지. 이 더운 날씨는 갑자기 목이
이러면 현기증 나고 쓰러집니다. 엄청 마사지, 마사지 봐봐 이거. 마사지. 가장이 흔들어 털어만 주면 돼. 형 봐봐, 모가지 대봐, 모가지 대봐. 이거 내가 팔라면 개새끼, 개새끼, 봐, 개새끼. 이렇게 아무 시간 줘봐. 이렇게 털어만 주면은 시험입니다. 봐봐요. 특허 제10-0702-4635 가편 잣나물 추출을 이용한 향균 진드기 및 탈취 효과, 모기 해충 기피 효과 그런 게 우수한 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세가. 그래서 특히 여름에 모기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있어.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 잣냄새나 잣. 요 향이 모기가 싫어한답니다. 벌레들이 싫어해. 봐봐요. 내가 팔아쳐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콧구멍 대박 잘하나봐요. 그리고 요거 모가지다 이렇게 들고 있어. 엄마들. 그러면 엄마들 사람 냄새가 나. 딱 걸고 있으면은 사람 냄새도 안 나고 엄마 목이 샤아악. 얼굴 봐봐요. 샤아. 그쵸 엄마? 선풍기가 따로 없어. 요렇게 물을 안 묻혀도 흔들어도 시원합니다. 근데 물을 묻혀서 털면은 더 시원하다.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이거 봐봐요. 아유, 내가 이거 팔아먹는 거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이거 뜨겁지? 내 만져봐. 뜨거운 게 우리 얼굴에 땀이 납니다. 이렇게 땀이 나. 땀이 나는데 털어만 주면은 특히 이 더운 날씨에 각설이 구경하다가 어저께 7명 죽었어. 왜? 더위가 와서. 그런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목에다 걸었어. 스트레스 안 받아. 각설이 새끼들이 물건 사라고 해. 열받아. 모가지나 걸쳐. 시원하게 가서. 그리고 차고 다니면 사람이 향수 뿌린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좋냐면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가 맑아져. 애들 더운데 공부해. 요거 걸어줘. 요거 지금 판매. 내가 판다 그랬잖아. 안 팔아. 요거 있잖아. 요게 어디에 가냐? 약국에 가면 요렇게 비치가 돼 있어. 요렇게. 그래서 얼마 파냐? 요거 2만원 팔아. 2만원. 여기서는 내가 판다 했어? 안 판다 했어? 안 팔아. 내가 싹 서비스 하나 줄게.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1층에 박수 한 채. 대신 2만원 안 받고 만원 받으면 서비스지. 2만원 받으면 내가 돈을 남겨먹고 만원은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가평의 중소기업 사장님 이렇게 갖고 와서 해줬어. 내가 2만원 바꿨어. 이거 원래 이제 19,000원씩 팔아. 근데 얼마에 드니까? 개수 많이 없어. 어저께 500개 갖고 와가지고 300개 갖다 드리고 지금 200개 남았어. 200개 어저께 많이 나갔어. 그래서 나보다는 특히 또 집에 우리 저 아들, 딸, 우리 어머님들은 손자들 있잖아. 애들 더운 날씨에 공부해. 요거 갖다가 틀어서 아가 공부해라. 요 피톤치, 이 자 피톤치가 머리를 맞게 해준대. 머리를. 애들 공부하는 데도 좋고 또 여러분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할 때도 옆에 앉아있어. 사람 향수 안 뿌리고 있어. 사람 냄새 안 나고 뭐 냄새 안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시원해. 모가지. 응. 이렇게 들고 있어. 목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돌을 테니까 내가 이거 팔아야 처먹지. 지랄하고 개새끼 되든 뭔 새끼가 되든. 그렇죠? 대신 마진 내가 이거 만원 받으면 내가 얼마 남겼어 이거. 응? 내가 만원 받으면 얼마 남겼냐고. 내가 8,500개 안 남아. 한 바퀴만 돌 테니까는요 내일 오면은 개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져가세요. 요거 더 이상 뭐 다른 데 각설이들 없습니다. 이거 어제 그 사장님이 나와서 홍보용 홍보 좀 해주시라 해서 이렇게 드리고 가기 때문에 홍보 가격만 만 원만 받겠습니다. 만 원. 응? 선물하세요.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 어머니 아버지 애들 학생 다 선물해 주세요. 선물. 여 사 먹지 마라. 여 그거 못 써. 호박 여신한테 호박 줘도 안 들어갔어. 차라리 이런 거 사 보기 시원하게. 그리고 지금 바로 물 묻혀가지고 털어.
다섯 번만 털어 목에다 걸어 시원하게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들고 얼른 한 바퀴. 우리 어제는 어떤 분이 회사 직원들 선물한다고 20개 사갔어, 20개. 그럼 요게 이제 이런 게 여름날 선물 진짜 선물이지. 아이고 더운데 뭐 달라고 엿을 먹어 미쳤어. 그럼 이거 사가지고 지금 나는 막 더워 막 그냥 열병이 나와 죽겠다. 내가 물 묻혀줄게. 한번 털어가지고 목에다 걸어 시원한 줘. 저기도 주고 저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가 갖고 있다가 얼굴에 땀을 닦습니다. 이렇게 땀을 닦고 사람이 약간 축축이 젖어. 그럴 때는 털어만 주세요. 털어만 주시면은 또 오래 차고 있어. 좀 차가운 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내려. 또 한번 흔들어줘. 한번 흔들어주면은 그 볼만을 줄여가지. 겨울에 되면 누가 우리가 막 털어서 뜨거워지죠. 이거는 흔들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요 기지도 일반 기지가 아니라 코롱에서 특허 나온 기지입니다. 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만 주시면 시원해집니다. 자, 얼른 빨리 한 바퀴만 돌아. 자, 이 기지도 필요하면 얘기해. 이거 올려드릴게. 끈 달아놨어. 이 기지 필요한 사람 있어? 돈만 흔들어봐. 내가 올려 보내줄게. 특히 2층에 그 햇빛에 뜨거워서 금방 죽어. 그럼 각설이 예, 물 한번 묻혀줘. 저기 물 한번 닮아야 물 한번 묻혀줘. 저기 가서 저쪽에 그리고 멍청한 내나 뜨거운 거 묻힌 거보다는 시원한 거 묻히면 더 시원해지지 시원하잖아. 아이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와, 나 저러면 아 그잖아. 뜨거운 거 묻혀도 시원해져. 근데 뜨거 찬 거를 묻혀봐 더 차가워. 나 저런 것들하고 지금 장가에 처먹고 있는데. 그래서 불 여러분들 스폰지 바로 타월입니다. 이렇게 저도 공연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이 여기서 막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10초만 돌겠습니다. 됐어. 뭐 10개. 그럼 박수 한번 쳐줘. 이거는 진짜요. 저기 호루라기 불지 말고 이 삐빵한 새끼야 시골로만 돈을 받아 저기서. 내가 강릉 단오 끝나면 이 새끼를 제일 먼저 잘라요 이것도. 그래 거기 계속 저 어디다 둘지도 몰라. 빼짝 감으라고 힘도 못 쓰게 생겼고 저거 억울하게 생겼어. 얘 진짜 보면 벌써 억울하게 생겼다. 저렇게 생기라 해도 생길 수가 없어. 그치? 됐어 이제. 아자야 빨리 이제 공연 준비하고 내 각센터를 하나 하고 고화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뭐 각센터들이 팔아가지고 솔직히 뭐 물건은 다 이거 테스트해보고 별로 안 좋은 거 없어. 우리들이 지술 파는데 지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비누 파는 거 비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한번 팔아먹고 도망가는 시대는 글로서 옛날 시대. 지금은 여기서 팔았는데 다음에 다음 장에서 또 만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솔직히 뭐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뭐 돈 안 남는다 그런데 다 남어. 안 남으면 내가 팔겠어? 그래 안 그래요? 내 이거 만 원 팔면 8,500원 남어. 아니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다고 씨발. 자 각설이 대령 하나 하고 우리 고하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또 중소기업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홍보는요 테레비로 홍보 한번 하려면은 몇 억씩 들어갑니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서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홍보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솔 회사도 우리 오라이트 지솔에다가 처음에는 조그만한 장애인들이 운영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각설이 여기저기서 팔아주다 보니까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또 물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해주는 거고. 자, 천자풀이부터 신천정 촬영까지 각설이 대령 한번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주세요! 주둥아리는 좀 하자를 먼저 시키는데 하자가 그렇게 양보심이 좋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 가수분이 가수분들은 노래는 잘합니다. 그쵸? 근데 주둥아리가 안 가졌어. 그렇잖아. 근데 고하자는 노래도 잘하면서 주둥아리가 가져가서 르르르르르르르르 잘해. 그래서 우리 저 모동현 씨 아까 내가 인생 불렀던 그 노래의 주인공 가수예요. 가수분이 또 우리 저 응원을 이렇게 가수분을 응원해 주신 팬들도 좀 오셨고
그래서 가수분 한번 먼저 모시고 하자가 나와서 2시간 동안 내리쳐줘 본다 그러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나올 가수분 나올 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알았지요? 알았냐? 저 2층에는 시간 대답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사고 올라가서 팔고 와? 괜찮아. 오죽 하면 시부랑 저기서 구경하겠어. 재밌게 구경하세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돈을 가까워서 2층에서 던져 그냥. 알았죠? 돈이 없거든 내일은 진문서를 들고 나와.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